데리러 오시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아, 운전하시는 차를 타게 될 거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네, 좀 긴장도 되고 좀 걱정도 좀 되고 하네요. 아이오닉은 타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저는 TV로만 봤어요. 김준석 상무님이 평소에 어떤 분으로 알고 계세요? 되게 온화하고 차분하신 분이라고 많이 들었어요. 어색하지 않으실 자신 있나요? 아, 어색하지 않도록 많이 노력을 해야죠. 예, 최대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부정룡 책임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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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출발하겠습니다. 네? 아침을 평소에 드시고 출근하시나요? 최대한 좀 늦게 일어나려고 하다 보니까 아침 먹긴 좀 많이 힘들기는 하죠. 요즘에 아이오닉 5에 대한 평가가 되게 주변에 들어보니까 좋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도 다음에 차를 산다면은 네. 네, 꼭 전기차로 한번 사보고 싶어요. 저도 예. 첫 번째 미션 카드는 봉승석의 현수이를 열어보시면 나올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이 자신의 팀에 대한 설명과 가장 큰 자랑은 저희는 이제 택시와 버스 두 종류 대중교통의 이제 중간 정도에 위치하는 현재 이제 셔클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셔클에 좋은 소식이 들리던데. 셔클이 이제 그런 새로운 대중교통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 스포트라이트를 좀 받았어요. 신기술을 이용한 그리고 새로운 방법을 이용한 그런 기술이라고 정부에서 이제 일종의 상 같은 거를 예, 받아서 그래서 좀 주목을 조금 받았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가장 큰 자랑이라면은 남들이 하지 않는 이런 뭐 연구 개발 서비스를 운영하는 게 가장 큰 자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각 분야에서 이제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하고 같이 개발을 하고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자랑이지 않을까. 두 번째 질문은 한국에 귀국, 현대차를 선택한 이유. 귀국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이제 뭐 두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외국 생활을 한 17년 정도 했어요. 와, 길게 하셨네. 예, 이제 외국 생활이 좀 길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한 번쯤은 이제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좀 살아보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한국으로 좀 귀국하는 거를 결정을 했고요. 제가 전공했던 분야가 산업공학 이고 마침 이제 제가 취직을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도중에 현대차에서 이런 혁신적인 준비를 하고 있고 시작 단계에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흔쾌히 이제 현대차에 지원을 하고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부하신 거를 실제 현업에 뭔가 적용하면서 공부한 것들을 실제로 어떤 문제에 푸는데 도움이 되는지 확인해 보면서 더 성장하기 위해서 기업을 오신 거죠? 맞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은 앞으로 우리 팀에 들어왔으면 하는 사람인데요. 도전적인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튼튼한 뭐 베이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중요하고 현업 분야에서는 많이 이제 실용화되지 않은 그런 이제 연구 개발 레벨의 뭐 그런 쪽으로 이제 커리어를 많이 쌓으신 분들도 이렇게 오시면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저희가 하는 일에 좀 더 큰 이제 좀 더 넓은 뷰로 이제 볼 수 있는 좀 커리어를 많이 쌓으셔서 전문적으로 쌓으신 분들이 오시면 좋지 않을까. 부정준 책임님은 현대자동차에서 이루고 싶은 꿈이 있을까요? 네 번째 지금 질문 읽으려고 했는데 네 번째 질문이 좀 그거랑 관련이 있는데요. 미리 알고 계셨던 거 아닌가요, 이거? 네 번째 질문이 향후의 커리어상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인데요. 이제 모빌리티 분야에 더욱더 이제 그 전문성을 좀 높이고 싶다. 이게 가장 큰 네, 제가 쌓고 싶은 제 커리어상인 것 같습니다. 저도 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지금 많은 거를 이제 많이 쌓아 오셨고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셨는데 이제 그 전문가가 되신 입장에서 더 쌓고 싶은 가고 싶은 커리어나 방향성이 있으신지. 저는 뭐 AI 기술 쪽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 기술을 이용한 서비스도 예, 만들어봤고 그런 서비스가 실제로 비즈니스 모델이랑 연결이 돼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포부가 있습니다. 모빌리티와 AI 간의 상관관계 그리고 시너지. AI 기술이라는 것. 요약을 하면은 모빌리티 서비스라는 게 결국 그 본질은 사람이나 물건을 A라는 장소에서 B라는 장소로 이동시켜주는 AI 기술은 그 이동을 할 때 더 경제적으로 편하게 더 안전하게 더 재미있게 이동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기술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착까지 지금 10분 정도가 남았는데 네. 마지막 미션 드리겠습니다. 미션이 또 있나요? 차 안에서 노래요. 요즘에 뭔가 유행하는 노래? 요즘 노래요? 네. 혹시 그 준성님 아실지 모르겠는데 슈퍼스타라는 노래가 있는데 혹시 아세요? 네 들어본 것 같습니다. 괜찮아 네. 예,
먼저 제가 먼저 시작할까요? 네. 괜찮아 잘 될 거야 괜찮아 잘 될 거야 괜찮아 잘 될 거야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겐 눈부신 미래가 있어 아 이거 어렵네요